목도를 만드는 영상을 찍었는데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영상을 하다 보면 복사해서 이렇게 가는데도 잘못하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. 계속 찍었는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. 이거 이제 남자 베스트볼이 하듯이 그냥 접어서 박아서 넘긴 거 아니고 그냥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때려서 신만 여기만 빼준 겁니다. 송곳으로 설마 빼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달았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걸 이렇게 끼워도 되고요. 반대편에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저희 손자가 나이가 이제 두 살인데 그러지 않아요. 이렇게 쭉 당겨서 해도 되고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집어넣어서 당겨도 됩니다. 쭉 당겨서 애들이니까 하면은 이렇게 안 내려가고 따뜻하니 할 수 있잖아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죠?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돌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냥 애들이 아니면은 엄마들이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자유자재로 돌려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.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끼워도 되겠죠.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해도 되고요. 다른 방법대로 아니면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. 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끼워도 됩니다. 끼워줘도 됩니다. 이 방금 방법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없어져 버렸어요. 아, 이걸 이제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깝깝하잖아요. 그런데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날아간 영상을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박을 때는요 그냥 건봉으로 박았어요. 건봉으로 털을 싹 날려가지고 코트 밑단 잘라넘어가지고 한 2인치가 3인치 정도 잘랐는데 3인치가 양쪽으로 폭이 코트는 넓잖아요. 넓으니까 그걸 반으로 접어가지고 박아서 넘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독입니다.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. 또 이것을 이렇게 더 당겨줘도 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해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도 멋지죠?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잡건 만든다고 제가 영상을 싹 자세히 찍었는데 영상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. 아, 되겠습니까? 할 수 없죠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도 이제는 미크 말고요. 옷을 만드는 것을 방법을 제가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